안녕하세요 여러분, 발레테라핏입니다. 오늘은 가장 우아한 전신운동 발레 피트니스를 준비했어요. 총 20동작, 반복 없이 45초 운동하고 15초 휴식하며 진행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동작은 팔을 동그랗게 만들고 무릎을 좌우로 접어볼게요. 무릎 접을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복부 힘으로 다리 들어볼게요. 허리 숙이지 않고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동작은 스쿼트하고 좌우로 점프할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팔 V자 만들며 점프 가볍게 띄워주세요. 다음 동작은 스쿼트하고 손머리 위로 들며 다리 차볼게요. 다리 뒤로 들 때 무릎 다 펴지 않아요. 살짝 구부려서 들게요. 스쿼트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무릎 열고 발끝 무릎 같은 방향으로 스쿼트할게요. 엉덩이 자극 집중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보레보레 옆으로 이동하며 다리 뒤로 들어볼게요. 가는 방향 손머리 위로 들고 뒤꿈치 들어 빠르게 걸어주세요. 복부 힘주어 중심 잡고 이동할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어깨 넓이로 다리를 열고 왼다리 들어볼게요. 팔 머리 위에서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발끝까지 길게 포인.
동작은 어깨 넓이로 다리 열고 오른쪽 다리 들어볼게요. 팔 머리 위에서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뒷목 길게 세워주세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다음 동작은 다리를 넓게 열어 바운스 3번, 다리 앞으로 터치하며 팔 열어볼게요. 바운스할 때 호흡 내쉬고 다리 터치할 때 호흡 마실게요. 허벅지 안쪽 자극 집중해주세요. 무릎에 자극이 집중되지 않도록 내 엉덩이 아래 스프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복부와 엉덩이를 위로 올려볼게요. 다음 동작은 다리 뒤로 들며 손으로 터치할게요. 상체 살짝 앞으로 숙이고 터치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배에 힘이 풀리면 중심이 흔들려요. 계속해서 코어 단단하게 힘주고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동작은 반대다리 뒤로 들며 손으로 터치할게요. 상체 살짝 앞으로 숙이고 터치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배 힘 풀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코어 단단하게 힘주고 동작 반복할게요. 다음 동작은 뒤꿈치를 들고 앞으로 가며 부위, 돌아오며 가슴 앞에서 두 손 교차로 모아볼게요. 앞으로 갈 때 호흡 내쉬고 뒤로 갈 때 호흡 마실게요. 어깨 내리고 목 길게 뻗어주세요. 복부 힘으로 가볍게 움직여볼게요.
다음 동작은 무릎 살짝 구부려 중심 이동하며 옆으로 팔을 넘겨볼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게 손 길게 뻗으며 따라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쉴게요. 다음 동작은 사선으로 서서 상체 내려갔다가 서클 돌리며 올라와 뒷다리 두 번 들어볼게요. 앞무릎 구부려 고정하고 상체 내려갔다가 서클 그대로 뒷다리 두 번 들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배꼽부터 하체는 단단하게 고정하고 상체는 길게 부드럽게 서클 그려주세요. 다음 동작은 반대쪽 사선으로 서서 상체 내려갔다가 서클 돌리며 올라와 뒷다리 두 번 들어볼게요. 앞무릎 구부려 고정하고 상체 내려갔다가 서클 그대로 뒷다리 두 번 들어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쉴게요. 배꼽부터 하체는 단단하게 고정, 상체는 길게 부드럽게 서클 그려주세요. 다음 동작은 옆으로 이동하며 다리를 사선 앞으로 보내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쉴게요. 팔이 어려운 분들은 허리를 잡고 따라해주세요. 다리 들어 옆으로 움직일 때 서 있는 무릎 구부릴게요. 다음 동작은 손을 옆으로 보내며 사이드 런지하고 무릎 접어서 붙여볼게요. 런지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엉덩이 뒤로 밀고 상체 위로 곧게 세워볼게요. 팔은 계속해서 길게 뻗으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동작은 반대쪽 손을 옆으로 보내며 사이드 런지하고 무릎 접어서 붙여볼게요. 런지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엉덩이 뒤로 밀고 상체 위로 곧게 세워볼게요. 팔은 계속해서 길게 뻗으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팔을 가슴 앞에서 올리며 무릎 구부리고 플리해 볼게요. 플리 내려갈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힘으로 플리에 내려갔다가 엉덩이와 허벅지 모으며 올라올게요. 허벅지 안쪽이 매끈해지는 동작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다음 동작은 다리 뒤로 차며 다리 열어 스쿼트 할게요. 호흡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쉴게요. 팔은 길게 뻗으며 다리 차고 팔 모으며 스쿼트 해주세요. 복부에 힘주고 동작 가볍게 이어갈게요. 다음 동작은 반대쪽 다리 뒤로 차며 다리 열어 스쿼트 할게요. 호흡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쉴게요. 팔 길게 뻗으며 다리 차고 팔 모으며 스쿼트 해주세요. 복부 힘, 호흡하며 동작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마지막 동작은 무릎을 살짝 접어 앞으로 다리 두 번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어볼게요. 상체 고정하고 배 힘으로 동작 반복해주세요. 어깨 올라가지 않아요. 마지막 동작이에요. 끝까지 힘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